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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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이네. 응? 배고파가지고 저. 아 그래? 예. 보여줄까 보여줄까. 김떡순 하나 주세요. 김떡순? 사람 이름이 아니여 그거는 김밥 떡볶이 순대. 어? 식당 나머지 그것도 몰라요? 야. 김밥하고 떡볶이는 되는데 우리 순대는 못 맞아. 순대가 없어요? 김떡 튀김 있어요. 아, 튀김? 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맛있게 해줄게. 아, 예.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지네. 하이브 스타답네.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이야. 오뎅국물도 있는데 오뎅국물. 어, 예. 곱빼기로 주세요. 알았어요. 오뎅국물 곱빼기는 뭐야? 많이 많아요. 맛있겠다. 밥 어때요? 예, 아직 안 먹었는데. 아, 예. 이제 좀. 배치 어때요? 맛있게 먹어. 입에 맞나 모르겠네. 근데 우와. 맛있겠다. 정말 축하할 일이 있던데 대만에서 61주 동안이나. 아. 64주. 네. 64주. 네. 오. 너무 신기해요. 일단 또 다른 나라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고요. 가면은 어우 엄청난데 거기 대만의 연예인들이 저희를 따라서 춤을 춰주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 그걸 딱 봤을 때 아 마이클 잭슨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번 5집도 곡 굉장히 좋던데? 미스터 심플. 이번 걸로 또 새로운 기록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미인아가 64주 하고 나서 64주가 멈추었던 게 미스터 심플이 나오면서 미스터 심플이 1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64주에서 네, 이렇게 기록이. 그 전에 저희가 쏘리쏘리가 38주를 했거든요. 근데 합치면 100주가 넘고. 아니 근데 보통 가수들은요 네. 왜 그 녹음 작업하면서 네. 귀신 보면 대박 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슈즈도? 저 있었어요. 진짜로? 네. 언제? 이번에 녹음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노래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 이제 엔지니어 이제 디렉 보시는 분이 야 거기 좀 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불렀어요.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야,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해봐. 다시 또 불렀어요. 계속 이상하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집어내더라고요. 아~ 아~ 우리 엔지니어님이 귀신같이 제 음을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되게, 뭔 얘기인가 계속 혼자 생각하니까. 확실한 귀신을. 네. 가수로 사실 다시 무대에 선 거가 1년이 넘었죠. 한 1년 2개월 만. 네. 그러니까 멤버가 다 같이 선 건 이제 1년 2개월 만이고 그 전에 이제 유닛 활동으로 이제 중화권에서 좀 활동하고 했었는데 한국에선 굉장히 오랜만에. 어때요? 오랜만에 가수로서 무대에 다시 서 보니까. 일단은 이제 멤버들이 개별 활동이 많으니까 멤버들이 다 모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숙소에서 보긴 하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같이 무대에 서서 뭘 한다는 거가 이제 혼자 개별 활동할 때는 되게 외로웠는데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무대에 선다는 자체만으로. 노래 진짜 좋아요. 아, 정말. 스트레스가 쫙 풀리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봐야죠. 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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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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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오랜만에 신동 씨 파트가 좀 많더라고요. 어, 예, 예, 그리고 은혜 씨 예, 예, 솔로로 춤추는 거. 어, 예. 오, 다 진짜 하시네. 완전 좋아하죠. 우와. 그래도 신동 형이 그거에 부담을 좀 많이 가졌나 봐요. 네. 첫 파트잖아요. 되게 부담됐던 게 딱 팝트리지를 처음에 녹음하려고 받았는데 첫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너가 당연히 나와서 앞에 불러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 살을 빼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예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나오면 이게 딱 이미지가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걸 이제 시원이가 대변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어, 슈즈의 비주얼이다. 비주얼이다. 네. 이게 점점 진짜 되고 있죠. 망월이죠, 망월. 확실한 건 얘보단 제가 괜찮아요. 지금 씨가 이렇게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는 거는 네. 정말 깜짝 놀라네요. 아직은 성공이란 단어는 아직. 요즘에 갑자기 요요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직은 성공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 아니,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그냥 질렀어요. 저 그냥 30kg 빼겠습니다라고 예, 그냥 말해버렸어요. 원래가 몇 kg예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105.4kg였어요. 네. 네. 그렇게까지 네. 갔었어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83kg까지 뺐어요. 네.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번에 5집 하기 전에 동아 이번에 좀 저한테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멋있는 거 좋지. 왜? 멋있게 하고 싶다고 저한테. 아, 그럼 내가 진짜 살 한번 빼볼까 했더니 너 약속 지킬 수 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특이 형이. 내가 못할 것 같지? 그랬더니 특이 형이 솔직히 좀 불안해 그러더라고요. 아. 보여줄게. 하고 나서 딱 해서 하고 나니까 특이 형이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첫 1위 했을 때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보여줄게 하고 다 보여주고 혹시 안 보여줘도 될 것까지 다 그렇게 막 아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쌍꺼풀 등등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활동 시작하고 한 2주 뒤인가에 했어요. 그냥 보통 연예인들 이제 활동 시작하기 전에 쉴 때 튜닝 딱 하고 딱 나오잖아요. 활동 2개 갑자기 하고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 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오, 신동 씨 괜찮겠는데요? 얼마나 걸려요? 어떤 게? 수술하는데요? 한 15분? 지금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붓기가 네. 한참 가잖아.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아~ 아무도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아이라인 그리고 조금씩 벗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정도로 살 빼서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전체 이미지하고 같이 가니까. 분명님이 제대를 할 때 저랑 은혁 씨랑 특이 형이랑 맞아, 예, 다 했지. 같이 가서 네, 막 사진도 찍고 갔어. 했는데 그때 제가 눈을 너무 깜빡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 기사에 눈 깜빡하는데 라인이 다 찍힌 거죠. 그래서 그전 사진이랑 막 비교돼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아직 자리가 안 잡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때 솔직히 다 얘기하고 근데 예. 명품으로 잘한 것 같아요. 어, 예. 100명 중에 한 90명은 다 잘했다고. 하위의 한 중심에 섰는데 중심에 서기까지는 남다른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 슈퍼주니어란 그룹 자체가 정식 그룹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짜리. 예, 아니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었어요. 3개월. 이제 슈퍼주니어 05라는 앨범 타이틀을 내고 2005년 그룹. 그리고 2006년은 또 다른 로테이션들로 다른 멤버가 슈퍼주니어를 거쳐서 아시아 스타를 이제 키워내겠다는 그런 목표로 나왔었던 건데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똘똘 뭉쳐서 계속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정식 그룹이 되고 이제 그런 계획이었으면은 샤이니도 사실은 슈퍼주니어로 통해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죠. 데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뒤로는 다 슈퍼주니어 출신이 됐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슈퍼주니어 출신의 연기자, 슈퍼주니어 출신의 뭐 가수. 이제 보통 이제 슈즈는 그동안 댄스곡들이 많이 했어요. 발라드에 대한 욕심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쓴 욕심 낸 게 뭐냐면 그전에는 농담식으로 하면 방송이 나와서 노래 한번 들려주셔서 저희는 노래 부르는 멤버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들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욕심 낸 게
멤버들 전체 다 같이 부른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댄스곡, 힙합곡 다 있어요, 장르별로. 익숙해진 꿈에 차분차분 내게 이별을 준비해. 한류왕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걱정했던 거는 좀 안 늙어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돌인데 사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아이돌인데 이제 20대 멤버들이 이제 후반, 중후반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이돌은 뭐 10대, 20대 초반 막 그렇잖아요. 안 늙어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도 뭐 한류왕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정도 나이 됐고 이제 군대 갈 때 정도 되면 아유 이제 아이돌은 아니지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안 봐주시고 야 아이돌 중에 최고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기쁘고. 아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면 왜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 혹시 그런 느낌들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점도 있네요. 이게 계속 달리고만 있는데 이대로라면 사실 군대라는 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씩 가면 멤버가 너무 적어지면 슈퍼주니어라는 이미지가 딱 많이 여러 명에서 멋지게 딱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데 점점 소수가 되면 조금 그런 게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니까 군대도 스케줄 짜서 멤버가 8명 이하로 줄이지 않겠죠. 슈퍼주니어는 군대 한 12년간 계속 머물어 있는 거죠. 오버랩 되면서 계속. 그렇지. 군대 순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결혼도 또 순차적으로. 어느새 5집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 5집 동안 실패한 게 한 번도 없었고 슈퍼주니어의 타이틀곡이 뭔가요? 라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실 잘 몰라요. 네. 혹시 아세요? 타이틀곡 하면 사실 잘 몰라요. 뭐 유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쏘리쏘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로큰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 처음에 나왔을 때는 트윈스라는 곡 네. 사실 몰라요, 잘. 데뷔에. 데뷔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곡이 차근차근이었는데 그 곡이 되게 밝아서 이제 그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앨범 You. 서재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그 정도는 아세요. 그래서 그것 때부터 히트가 시작돼서 이제 점점 로크 것 때부터 해서 쏘리쏘리 때 큰 스코어가 났죠. 네. 그럼 사실 1, 2집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거의. 그러면은 3개월 시한부로 네. 시작한 네. 프로젝트 그룹이 네. 어떻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자체는 흥행을 많이 못했는데 그룹 자체 이제 어떤 예능으로 예능으로 비춰진 모습, 연기 뭐 이런 각자 개별 활동에 너무 힘이 생겨버리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뭉친 김에 다 같이 또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건의도 해봤고 해가지고 그 의견이 수정이 된 거예요. 하지 마.